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여사입니다. 꼬알여사가 맘 터놓고 만나는 맘들의 맘터전을 매달 하고 있는데요. 이번 4월 달에는 4월 26일 날 강남역 매번 만나는 11번 출구 커피빈에서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또 많이 모인 대로 풍성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적게 모인 때는 또 적게 모인 대로 오붓한 만남 속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봄을 재촉하는 보슬비가 내려서 더 분위기가 정겨웠는데요. 저는 이 맘터전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거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맘들이 아이를 키우는 시간 참 단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주변의 아기를 통한 그 아이들의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주변 맘들과의 만남이 거의 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만남들이 참 보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늘 마음을 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내 속상한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데 막상 했을 때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후회가 되는 적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다 얽혀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친구들은 시간 맞춰서 만나기가 힘들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좀 속 시원하게 할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 오시는 맘들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존감도 되게 올라가는 걸 느끼고 치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인생은 참 세옹지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삶이 펼쳐진다. 이것이 주제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마음이 제가 볼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볼 때 정말 너무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 모습이셔서 이분은 정말 결혼도 너무 잘했고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모든 게 다 조건이 받쳐져서 꽃길만 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저렇게 회사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분이 그날 얘기해 주신 것은 정말 의외였어요. 정말 인생의 그 경험치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이렇게 임용고시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좀몇 년에 한 번씩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감독관이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 이렇게 도장 같은 걸 찍는 그런 잉크 패드를 이분 OMR 카드 위에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얹어놨다가 그게 잘못돼서 잉크가 새는 바람에 그 시험 종료 시간을 얼마 앞두고 잉크가 이렇게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또 용지를 받아서 막 이렇게 마킹을 해야 되는데 아직 문제 다못 풀었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을 망쳐서 이렇게 시험에 실패한 게된 경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원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그 사람 원망해 봤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서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도 그쪽에 가서 또 응시를 하시고. 근데 또 그때도 뭐가 잘못돼서 그때도 또 실패를 하셨는데, 아니다. 여기서도 또 뭔가,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했더니, 그 다음엔 또 그게 오히려 또 좋은 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상사랑 너무 힘들어가지고 관계가 힘들어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있다가 보니까 아이를 또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이 찾아왔고,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인생은 좋은 일이 계속 좋게만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계속 나쁜 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서도 아, 다음엔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아,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말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긍정에너지, 이곳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면서 친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맞아요. 속상하고 그럴 때는 막 다른 사람 뭐 특히 뭐 시댁이라든가 뭐 직장 상사라든가 이런 막 욕을 해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길게 보면은 결코 그게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계속 이제 막 그런 쪽으로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흐르다 보면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얘기 같은 거는 좀 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럼 괜히 분위기 깨는 것 같고 어 지금 뭐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은 늘 어딜 가면 그런 얘기, 솔직히 자신도 뭐 시대에 참 불만도 있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얘기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싫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를 오면 내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어머 그러냐고 막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렇게 내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정말 칭찬은 하면 할수록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업업 되고 자꾸 안 좋은 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자꾸 그 부정적인 파장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맘들을 만나고 그러면 맘들이 너무 오늘 만남이 좋았다 막 그러면 되게 그게 마음이 뿌듯하고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맘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자꾸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은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나누는 만남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해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불행에 빠져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습관을 가지면 또다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 그래서 저희는 정말 물개박수를 치면서 맞다 맞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그래요. 그날 이렇게 모인 맘들도 보면 다들 이렇게 어릴 때나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아픈 기억들이 다 있지요. 근데 그런 게 그때는 참 속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면은 엄마랑 이게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참 원망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좀 다정하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일어나라고 그럴 때도 좀 학교 가기 싫은 건 마찬가지인데 누구나 그럴 때 막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뭐 너 같은 애는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좋게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겪고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인 부모, 소매치기를 일삼는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10년, 20년이 지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한 명은 수많은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아주 명망 있는 교수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랬다고 해요. 그 전과자가 된 사람은 제가 이런 가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건다 우리 가정 탓이지. 그러면서 막 부모를 원망을 했대요. 근데 이제 명망 있는 교수가 된 사람은 제가 어려서부터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그 길을 똑같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거든요. 보면은 제가 이 맘터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나이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맘터전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야기가 통할까? 어떻게 딱 어떤 나이를 딱 정해서 그렇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나랑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겪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사각지대 이야기를 들어서 언젠간 내가 또 그걸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치를, 그 경험을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그래요. 살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힘이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러니까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인생의 사각지대를 그걸 볼수 있게 되는 그런 눈을 갖는 게이 맘터전의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네 명이 모였는데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마음으로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환경이 다 긍정적인 것으로 받쳐줘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4월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5월에는 또 어떤 만남이 이어질지 기대되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오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